안녕하세요. 얼빼미입니다. 예, 지금 저는 낙동강 보호에 나와 있습니다. 창녕 하만보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예, 부산으로 가죠. 예, 지금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습니다. 아, 지금 보호 수문은 다 개방을 했습니다. 풀로 열어가지고 지금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그대로 지금 바다 쪽으로 흘러갑니다. 부산 쪽으로. 이 영상을 제가 찍은 날짜가 경북 쪽에 큰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 이틀 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 정도면은 이제 여기 부산 함안 근처에 이제 그 물이 도달을 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원주택을 강 옆에 이렇게 산을 절개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지만 있고, 예, 지금 건축을 하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산사태가 여기서 난다면은 저 전원주택 부지가, 예, 낙동강으로 바로 쓸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강가에 살지 마라. 예. 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망만 보고 사람들이 산을 자꾸 절개를 합니다. 예, 절개를 해가지고 저렇게 축대를 쌓고 막 하다 보면 전망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비가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저 위에 지금 산이 높습니다. 한 200m, 300m 되는 그 골짜기 밑인데 만일에 여기도 하루에 뭐 몇백 mm 비가 왔다면은 충분히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도 보십시오. 마을 하나가 다 쓸려 가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나면은. 이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자꾸 이렇게 계단식으로 산을 깎아가지고 축대를 쌓고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비가 언제, 어느 해에 폭우가 쏟아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상청도 모릅니다, 그건. 그래서 항상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지역을 피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최대한 안전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강 옆도 아니고, 산 바로 아래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산하고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강하고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다 그런 이런 사고를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그러면 사람 사는 마을이, 옛날 마을이 보면은 위험한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삽니다. 이런 계곡 같은데 급류 한번 넘치면은 저런 집 쉽게 떠내려갑니다. 이런 협곡에 집 지으면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뭐 도로가 끊치는 수준이 아니고 집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강 옆에 집 짓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낚시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밤새고 나면은 몸 피곤한 것보다도 오히려 폐가 안 좋답니다. 기관지가 안 좋고. 그거는 공기 중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들이 강가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폐나 기관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골에는 이런 제방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나 뚝, 이 근처에도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언제 이 제방이 터질지 모르고 수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저희 어릴 때도 뚝이 많이 터졌습니다. 저는 뚝 터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뚝은 한꺼번에 터지지를 않습니다. 일단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예, 완전 홍수가 나가는데 뚝, 뚝 위로 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물꼬를 파이기 시작하죠. 물이 자꾸 이제 침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뚝이 뻥 터집니다.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농경지 침수되고 그다음부터는 한마디로 실농입니다. 실농. 농사를 망쳤다는 이야기죠. 여기 낙동강 하류 쪽에 제가 내려와 봤습니다. 예, 본포 다리 쪽인데,
여기에 불법 텐트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거를 다 자진 철거를 하세요 하고 경고를 하고 또 많이 저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텐트들이 있고 지금 낙동강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텐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휩쓸려 갈 겁니다. 그러면 저 쓰레기가 또 바다로 가겠죠. 여기 보면은 와, 정말 농막처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텐트를 두 개, 세 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이걸 매주 오는 게 아니고 한참 비워놓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세 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낙동강 둔치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무단으로 설치를 하고 뭐 여기는 뭐 거실 공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매트도 밑에 깔아놓고 나무 통나무 의자도 만들어놓고 주방도 만들어놓고 야 자기만의 어떤 농막 예, 그런 거를 만들어놨는데 이 문제는 강 옆에는 항상 위험합니다. 만일에 지리산 쪽에서 폭우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 자다가 텐트에서 사람이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아 그런데도 이런 불법 텐트가 엄청 많고 창원시에서 계속 철거를 하라고 자진 철거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오고 버려진 텐트 같은 경우에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연락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안내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자진 철거를 하려면은 와서 이걸 봐야 되는데 뭐 두세 달 안 오고 이렇게 내팽겨 놓으면은 이거를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뭐 개인 재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강제 철거를 해야죠. 이런 거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예. 그냥 놔두죠. 이렇게 불법으로 한 것도 하천부지인데 이걸 불법으로 설치했는데 그냥 놔둡니다. 야, 지금 낙동강 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고 바다로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보를 만들면서 하천 바닥에 있는 모래 같은 거 준설을 많이 해서 지금은 수문만 개방하면은 물이 쫙 자동으로 엄청나게 잘 흘러갑니다. 예전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낙동강 현장이었습니다.